안녕하세요. 샌도 조윤욱입니다. 여러분은 베트남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나요? 무섭다? 뭐 이런 유들의 약간 다소 부정적인 느낌들이 많이 있지 않을까 합니다. 제가 이제 저는 싱가포르에서 한 10년을 살았고 이제 베트남에서는 이제 1년 반이 좀 지나가고 있는데 제가 받은 이제 베트남 분들의 느낌은 일단 이제 엄청 똑똑하다. 그리고 상당히 열심히 하고 열정적이고 제가 이제 일본에서도 좀 있었고 뭐 동남아 여러 국가에서 일을 했었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가장 좀 훌륭한 인력 자원들이 있는 나라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다른 부분들은 한국하고 아주 유사한 음주 문화가 있어서 뭐 해외 나가면 이제 술좀덜 마시겠거니 하는 뭐 그런 생각들은 이제 베트남에서는 안 하시게 되고 또 이제 뭐 한국처럼 막 이렇게 술잔 돌리고 뭐 건배 뭐 이러는 문화들이 되게 강하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한 면을 말씀드리면 이제 그 벤츠 쪽그 지인이 있어서 들은 얘기인데 뭐 전체 벤츠 머시디스 벤츠 매출에서 그 마이바오 비율이 전체 1위 나라이고 전 세계에서 그만큼 이제 빈부격차를 좀 상대적으로 볼수 있는 나라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재밌는 거는 이제 그형 오빠 동생 이런 서열들이 그 한국처럼 좀 존재하거든요. 그래서 그 회사 공식 메일을 나갈 때도 이렇게 형 누나 보세요 이런 식의 그 용어를 써요. 그래서 이제 한국하고 비슷하게 그런 이제 서열들이 존재한다. 그리고 이제 슬라이드에 좀 제가 표시를 했는데, 저도 이제 베트남어 조금 배우고 있는 초보 단계인데, 한국하고 되게 발음이 유사한 단어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보니까 한자 문화권이라서 소리를 공유하는 그런 단어들이 많아서, 이게 참 저는 개인적으로 다른 어느 나라에 비해서 한국하고 상당히 유사한 느낌을 많이 주는 나라다라는 게 이제 제가 가진 어떤 베트남에 대한 지금까지의 느낌이고요. 그러면 이제 이런 문화적인 부분에서 이제 좀더 들어가서 좀큰 그림으로 베트남을 한번 소개해 드려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베트남을 일단 좀 약간 매크로 데이터로 뭐 경제 지표 같은 걸로 좀 잠깐 소개를 해 드릴게요. 그러면 이제 먼저 베트남 보면 전체적으로 뭐 GDP 성장률 뭐 동남아 국가 중에서 1위 수준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중산층 성장률 뭐 1위, 외국인 투자 매력도 1위. 이렇게 다양한 지표들에서 그이 나라가 아주 빠르게 성장하는 가능성의 나라라는 것들을 이제 베트남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좀더 들어가서 그러면 이제 제가 이렇게 좀뭐 일을 하고 있는 이런 뭐 인터넷 이커머스 쪽으로 뭐 그러면 그쪽은 어떻게 돌아가고 있나를 좀 간단히 설명드리면 저희 오늘 소프트뱅크 벤처스에서 이제 오신 모듈레이터 선생님도 계시지만 이렇게 이제 이 인베스터들이 상당히 많은 그 액수의 금액들을 베트남에 좀 쏟아붓고 있다. 그리고 그래서 그만큼 이제 그 인베스터들 입장에서 가장 매력적인 시장으로 동남아에서 부각하고 있는 게 이제 베트남이다라는 것들을 이 데이터를 통해서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하나 이런 매크로 데이터를 보면서 하나 생각해 봐야 될 점들이 그런데 이거 코비드 이후에 뭔가 변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들을 좀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코비드-19 이후로 베트남은 좀 어떻게 바뀌고 있나를 좀 다른 국가들하고 비교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또요 데이터를 보시면 보시다시피 이제 그 2015년 GDP 대비 대부분의 나라들이 이제 2020년에는 그 역성장을 하고 있죠. 하지만 베트남은 2020년에도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코비드의 영향을 좀덜 받았고 상대적으로 매우 덜 받은 나라라고 할수 있을 것 같고요. 나중에 저기 라자다에 계시는 분도 계셔서 좀 싱가포르 상황을 설명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이제 싱가포르 쪽그 지인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요즘에 이제 해외 취업 비자나 여러 가지 좀 제약이 많아서 좀 취업이 좀 힘들다라는 얘기들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런 상황들에 비해서 베트남은 코비드 영향이 상당히 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뭐 예를 들면 일상생활에서 보면은 뭐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도 이제 마스크 쓰는 직원들은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좀 포스트 코비드에서 이렇게 좀 위축된 여러 가지 상황들임에도 불구하고 베트남은 좀 많이 회복하고 빠르게 좀 다시 가고 있다, 정상으로 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러면 코비드는 그런데 저기 인더스트리 우리 특히 이제 그 베트남 이커머스 인더스트리는 어떤가를 좀 잠깐 보여드릴게요. 요즘에 이제 이 데이터들이 이
동남아 쪽 이커머스 데이터는 보면 요즘에 제일 유행하는 게 이제 그 테마셋하고 그 구글하고 같이 이렇게 리포트를 매년 내거든요. 근데 그쪽 데이터들이 많이 쓰여요. 여러 분야에서. 이제 저기서, 너도 거기서 데이터를 가져왔는데, 보시면은 이제 그 싱가포르의 경우 제가 좌측에 이렇게 조그맣게 표시한 게 이제 싱가포르 그 이커머스 인더스트리거든요. 그래서 이쪽 보시면은 2020년에 사실은 역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전에 몸담았던 그 이커머스 회사도 상당히 연간 성장이 좀 위축되고 보니까 랭킹도 밀리고 하는 그런 상황들을 좀 겪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베트남 전체적으로 이커머스 시장은 보시다시피 이렇게 좀 작지만 규모는 작지만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 여행 사업 빼고는 대부분 뭐 온라인 미디어나 뭐 저기 트랜스포트 푸드 쪽이 그러니까 이제 저거죠 뭐 그랩이니 뭐 배달의 민족 같은 그런 쪽 부분들은 성장을 계속하고 있고요. 이커머스도 뭐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그러면은 베트남에서 베트남 이커머스는 지금 대충 어디쯤인가 막 뭐 한국처럼 되게 머추어돼 있나 뭐 당연히 아니겠죠. 그런 것들을 좀 간접적으로 볼 수 있는 데이터를 좀 준비해봤는데요. 이게 보시면은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그로서리 마켓에 대한 데이터이긴 합니다만 아주 뭐 전체적인 이 그 사이즈에 비해서 이렇게 우리가 소위 말해서 이제 마트에 가서 구매를 하고 슈퍼마켓에서 구매를 하고 그런 형태의 이제 모던한 좀 그런 트레이딩 형태는 아직 상당히 많이 떨어져 있다. 이게 물론 2018년 데이터이긴 하지만 그 또 지난 2년간 많이 발전했겠지만 역시나 이제 많이 좀 이게 좀 덜 발전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저도 아침에 출근하다 보면 한국에서는 요즘 잘 보기 힘들 것 같은데 뭐 이렇게 시장 좌판에서 막 이렇게 생고기 팔고 야채 팔고 막 이렇게 뭐 물고기 팔고 뭐 이런 것들을 흔히 봐요. 그래서 이제 아직 좀 많이 떨어져 있다. 그 이제 리테일 부분이.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의 간격을 이커머스가 이렇게 좀 빠르게 변화를 주면서 바뀌고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는 전체적인 베트남 매크로 뭐 경제 데이터 이커머스 관련된 어떤 가능성에 대한 부분들을 좀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조금 더 강론으로 들어가서 이제 어떤 회사들이 그러면 베트남에서는 좀 이렇게 그래도 이름께나 좀 날리면서 잘하고 있나를 제가 잠깐 좀 보여드리면 그 이제 현재 뭐 동남아 쪽으로 거의 주도하고 있는 두 개 회사가 이제 쇼피, 라자다 이 두 회사가 이제 거의 동남아를 좀 잡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두 회사는 뭐 소위 말해서 이제 리저널 플레이어죠. 그래서 여러 국가에서 거의 1, 2등을 하면서 주도하고 있는 회사들이고 베트남 로컬로 들어와 보면은 이제 저희 회사가 이제 샌도란 회사가 여기에 표시되어 있는 게 이제 그 로컬에서는 한 3, 4위 정도 수준에 머물러 있고 그리고 이제 그 베트남에서 아마존을 지향하는 띠끼 요 네 개 정도가 거의 모든 그 이커머스 그 베트남을 좀 이렇게 리딩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요렇고 이런 회사들이 이제 베트남에서 유명한 회사들이고요. 근데 이제 실제 거래는 한국하고 좀 다르게 이런 플랫폼에서 발생하는 것보다 뭐 이렇게 그 페이스북이나 뭐 인스타 같은 그런 이제 그 소셜 네트워크에서 발생하는 포션이 뭐 더 훨씬 크다라는 데이터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비정향화된 그런 이커머스 트랜잭션들이 좀 많이 발생하고 있다라는 게 이제 뭐 베트남의 상황들이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는 좀 매크로하고 뭐 이렇게 좀 마켓이고 이러니 이제 조금 더 그 제가 설정한 이제 오디언스 프로파일은 이제 취업을 하셨거나 하려고 하시는 뭐 20대 후반 30대 정도에 이제 계신 분들이라서 좀 이커머스 회사에 대한 지식이 좀 없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 조금 더 회사 안으로 들어가서 좀 그림들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게 이제 보통 제가 경험한 이커머스 회사들의 내부 구조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크게 여기 점선 안에 있는 게 이제 커머셜 영역 뭐라고 해서 여기가 한 영역으로 있죠. 거기는 보통 이제 뭐 분석, 전략, 뭐 데이터 팀, 그 다음에 이렇게 서비스 디자인, 뭐 플랫폼 기획, 뭐 비즈니스 로직 정의, 뭐 이런 좀 이렇게 머리 쓰는 일들을 하는 그런 부서들이고 그 부서들과 동시에 이제 좀 돈을 벌고 돈을 쓰는 부서들. 예를 들면 뭐 온라인 광고, 뭐 서비스 운영, 카테고리 매니지먼트, 뭐 디지털 마케팅. 이런 이제 영역들이 이 커머셜 영역에 포함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른 되게 중요한 영역들로는 이제 뭐
개발 기술 조직, 그 디벨로퍼들이 있는 조직이죠, 이쪽이. 그리고 뭐 고객 서비스, 물류 관리, 물류 개발, 뭐 인사 조직, 재무 조직 이렇게 보통 나뉘게 되죠. 근데 이제 제가 여기다가 이렇게 특별히 좀 별표를 표시한 부분들이 있는데 여기가 이제 플랫폼 서비스 로직 디자인이나 뭐 온라인 광고 디지털 마케팅인데 제가 이제 동남아에서 일하고 베트남에서 일하면서 보니까 그 이쪽 영역들이 상당히 그 회사들이 제일 신경을 많이 쓰는 영역일 수밖에 없고 돈을 버는 영역이고 돈을 쓰는 영역이라서 이쪽에 대한 어떤 그 탤런트 이렇게 재원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좋은 사람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 부분들이 단순히 사람이 똑똑하다라고 해서 잘 될 수 있는 영역은 아니고 그 많은 좀 경험과 그런 노하우가 좀 필요한 영역들이다 보니까 그 커리어를 좀 구상하실 때 이쪽 그 방향성을 가지고 좀 디자인을 하신다면 또 동남아에서의 아주 큰 그 기회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좀 표시를 했고요. 실제로 뭐 저희도 이쪽 부분에서 이제 좋은 인재들을 목구해서 그 해외 쪽으로 이렇게 리크루팅을 하려고 좀 많이 바라보고 있는 영역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아까 말씀드린 타포 회사 뭐 쇼피나 라자다 뭐 저희도 그렇고 띠키 같은 데서 이렇게 제가 그쪽 부분 분들을 만나 뵈면은 이쪽 영역에서는 외국인들이 좀 많이 있는 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은 특히 이커머스로는 워낙 그 명성이 좋기 때문에 그 레퓨테이션이 좋아서 이쪽 부분에서 조금 디자인하신다면 잘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좀 보여드렸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간단하게 이제 제 마치는 맥락으로 좀 결론을 좀 내서 말씀드리면 그 이커머스 인더스트리 그리고 동남아라는 그 한계를 그어두고 제가 좀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외국인 노동자, 결국은 노동자니까 창업은 아니니까 저희가 지금 하는 얘기들이 외국인 노동자라는 개념에서 해외 진출은 20대 후반, 30대 초반이 저는 좀 적절한 나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이왕이면은 이제 싱글이시면은 좀 더 그 유연하게 움직일 수 있어서 그 미혼이 되게 좀 정말 중요한 부분이라고 좀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저희도 이렇게 좀 오피셜하게는 말씀드리긴 그렇지만 이렇게 좀 싱글을 선호하는 게 있어요. 여러 가지 맥락에서 나중에 다시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그런 커리어를 준비하기 위해서 지금 한국에 계신다는 전제를 두고 뭐 어떤 쪽에서 좀 일을 하면 좋을까라고 했을 때 이제 그 디지털 마케팅 쪽 그 경력 쌓으시면 되게 좋고요. 그다음에 뭐 이렇게 소위 말해서 이제 서비스 기획팀이라고 한국 회사들에서 흔히 불리는 조직들에서 뭐 좀 플랫폼 로직을 짠다든지 아니면 디벨로퍼들하고 같이 일하면서 뭔가 좀 개발의 어떤 그 기획 부분을 좀 담당한다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좀 좋은 영역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리고 온라인 광고 쪽을 리딩 한다든지 아니면 온라인 광고 회사에서 서비스 개발을 좀 해본다든지 이런 쪽으로 경력을 쌓으시면은 상당히 그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뭐 그러면은 뭐 어떤 회사에 내가 지원을 하고 어떻게 하면은 그런 기회가 열릴까라고 생각해 봤을 때 이게 참 사실 그 난다긴다 하는 유명한 회사들은 우리가 아는 회사들은 사실 들어가기가 힘들고 우리가 모르는데도 좋은 회사들이 많은데 문제는 우리가 잘 모른다라는 거거든요. 그런 회사들은. 그래서 이제 그런 회사들을 어떻게 찾느냐라고 했을 때는 제가 이제 추천하는 방법들은 이제 유명한 그 벤처 캐피탈리스트들이 투자한 그 시드 펀딩 단계 회사들은 이제 그런 투자 사이트나 이런 쪽에 가보면은 리스트를 많이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가보면은 보통 그 회사들이 또 뭐 링크드인이나 이런 사이트에 가보시면은 실제로 뽑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이렇게 리스트를 좀 줄여가면서 실제로 뭐 직접 지원하셔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뭐 사람들의 어떤 네트워크를 통해서도 좀 지원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방법들을 좀 써보면 좋다라는 거고 그러면 이제 해외 경험이니까 그 내가 어떻게 랭귀지를 뭐 베트남이면 베트남어를 해야 되나 뭐 이런 고민들이 좀 있을 것 같은데 뭐 당연히 영어는 당연히 잘 하셔야 되고 사실 로컬 랭귀지는 못해도 상관없는 것 같아요. 대체로 이제 소위 말해서 외국인들을 뽑거나 대부분의 스타트업들은 그 매니지먼트들이 영어를 되게 잘하는 게 일반적인 것 같고 그래서 이제 뭐 플러스는 되겠지만 그게 크리티컬한 영역은 아닌 것 같다. 그리고 이제 뭐 MBA 같은 경우에도 있으면 좋겠지만 뭐 없어도 그게 크게 영향을 주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이게 전제는 그 매니저나 그 매니저 정도 밑 레벨 아니면 살짝 위 레벨 그 정도 매니저 레벨에서의 그 커리어를 말씀드릴 때 하는 얘기고요. 뭐 이 정도로
제가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그러면 저는 어떻게 하다가 이제 베트남까지 왔나를 좀 말씀드리면서, 아, 아니구나. 하나가 더 있구나. 요 베트남에 대한 좀 실질적인 정보를 제가 잠깐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만약에, 지금 현재 그좀 시리어스하게 그 뭔가 동남아에 있는 회사들하고 뭔가 좀 이렇게 네고를 하고 있는 단계다. 아니면 정말 내가 진지하게 좀 동남아의 기회를 바라보고 있다라고 하면 조금 더 실질적인 정보가 필요하실 것 같아서 말씀드리면은 보통 베트남 기준으로 이제 그 외국인들이 사는 어떤 주택 단지에 보통 가격들은 뭐 USD로 500불에서 1500불 정도 한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기본 코스로 깔리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베트남은 제가 살아본 어떤 나라보다 한국 커뮤니티가 크고 좋아서 그 살기 좋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살기 좋고, 그리고 외국인 만족도 조사한 걸 봤는데 뭐 전체적으로 1, 2 정도 하더라고요. 전 세계에서. 이제 그 부분이 아마 외국인들이 제한된 외국인들의 커뮤니티 내에서는 여러 가지가 좋은 점이 많으니 이런 전체적으로 이제 만족도가 높은 것 같고, 뭐 교통은 여기는 한국에서는 이제 잘안돼 있지만 이런 어떤 그 그랩 같이 이렇게 라이드 헤일링 서비스가 잘돼 있어 가지고 뭐 충분히 뭐 차가 없어도 충분히 생활 가능하고, 보통 뭐 USD 작게는 뭐 100불에서 뭐한 500에서 1000불 사이 정도 교통비를 생각하시면 되고요. 아까 앞서서 이제 싱글이라고 말씀드렸던 이유가 이제 이 학비라는 게 이제 나중에 엄청나게 큰 발목을 잡게 되거든요. 그래서 특히 교육 인프라가 안 좋기 때문에 자녀분들은 유치원이나 이런 것부터 국제학교를 가야 되는데, 보통 이런 국제학교들이 최소한 2만 불에서 USD 4만 불 정도 월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처음에는 그 싱글로 왔다가 이제 나중에 결혼하시고 애들이 크면서 이제 이런 학비가 발생하면서 그 여러 가지 것들이 많이 꼬이는 경우를 많이 봤고,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제 대기업에서 파견한 그런 분들이 주로 이제 해외에서 주재원이라는 그 타이틀로 이렇게 좀그 생활을 하시지, 그냥 탁 나와서 이런 부분들을 감당하면서 스타트업에서 일한다 혹은 뭐 이커머스 업체에서 일한다라는 부분들은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제 싱글이라는 부분들을 말씀드렸고, 그 가족 단위로 나올 때는 이런 코스트를 좀 고려를 하셔서 좀뭐 평가를 냉정하게 좀 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이 자료를 보냈고요. 저는 이제 어떻게 하다 그러면은 베트남까지 왔나를 좀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뭐좀 나중에 질문 있으시면 제가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 막 대부분 막 이렇게 열심히 막 계획을 하고 내 인생의 다음은 뭐다 뭐다 이렇게 단계 단계를 밟아가는 인생의 모습이 되게 멋있어 보이는데, 저는 이제 약간 좀 생각 없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래서 막 친한 형이 이거 하자면 그거 하고 저거 하자면 저거 하고 이런 식으로 좀 많이 살았어요. 그래서 그 처음에 이제 저는 대학교 때그 저기 창업하는 팀에 이렇게 좀 꽁지로 끼어가지고 창업 파운더 노릇을 좀 했죠. 그리고 이제 그때 창업하신 같은 형님이 이제 지금 이렇게 그 더벤처스에 계시는 이제 그 호창성 대표님이 같이 창업하시는데 제가 끼어서 좀 같이 했었고, 그리고 이제 그게 망하고 저는 이제 저기 제약회사로 갔었습니다. 이제 제약회사로 가서 거기서 영업직, 그다음에 마케팅직을 했었고, 이제 제약회사는 저 같은 성향에는 너무 안 맞는 조직이었고, 그래서 저는 이제 그뭐 지마켓이 공채를 할때 2005년도에 이제 지마켓으로 입사를 했고, 그 역시 지마켓에 계시는 많은 형님들이 이런 회사가 좋다고 해서 이제 그로 갔죠. 그 가서 이제 이 인생이 왜 해외로 풀렸나라고 보면은 상당히 우연적인 요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영어를 조금 한다라는 그것과 이제 지마켓에서 영어를 조금이라도 하는 사람이 별로 없었다라는 이유 때문에 제가 이제 글로벌 사업 그룹이라는 걸 맡게 됐고, 그것 때문에 이제 그냥 해외 쪽으로 이제 발을 담갔죠. 무슨 해외에 나가야겠다라는 어떤 의지를 가지고 했던 부분들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생에서 저는 가장 잘했다라는 선택은 이제 이베이가 지마켓을 인수했을 때, 이제 그 이베이는 지마켓의 해외 사업을 폐지하는 결정을 했었는데, 당시 이제 제 보스였던 이제 구용배 사장님이 그 해외로 나가겠다, 그러니까 지마켓을 이베이에서 자기는 일하지 않겠다, 해외로 나가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계셨고, 그 맥락에서 이제 큐텐이 만들어진 거고요. 그래서 이제 저는 그분을 따라서 큐텐을 만드는 일에 작업을 했고,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열심히 일했죠. 그래서 이제 해외는 우연히 나오게 됐고, 나와서는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래서 싱가포르에서 이제 10년 정도 일하면서 큐텐 초기 파운딩 작업부터
지금은 제가 보니까 최근에 보니까 3위로 밀렸던데, 라자드 때문에, 라자드 쇼핑 때문에. 그래서 뭐 Q10이 넘버원 되는 것까지 뭐 핵심 멤버로서 그 컨트리 매니저로서 만들었고요. 그리고 이제 싱가포르에서의 장점은 이제 거기 그래도 괜찮은 NBA가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사이드로 그런 걸 할 수 있는 공부할 수 있는 기회도 좀 있었고 가장 집중했던 지난 10년이었던 것 같고요. 그때 제가 볼 때는 그래도 제 개인의 어떤 능력과 그 레퓨테이션이 좀 쌓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그 당시가 이제 가장 고민했던 30대를 지나면서 가장 고민했던 시기고 좀 더 재밌게 크게 일을 하고 싶은데 싱가포르라는 나라에서 Q10이라는 이 사이즈가 주는 부분이 재미가 좀 없었습니다. 그런 고민하는 찰나에서 그 베트남이라는 시장에 갈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죠. 또 우연인데 그냥 그 어떤 뭐 개인적인 네트워크를 통해서 샌드라는 회사를 접하게 됐고 잡 오퍼를 받았죠. 그래서 베트남으로 넘어오게 됐고 지금 1년 반 정도가 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저 같은 경우에는 여기 계시는 이렇게 좀 적극적으로 구직을 하시고 고민하시는 분들에 비해서 조금 더 생각 없이 좀 따라가다 보니까 이제 해외로 나오게 됐고 나오게 된 계기 과정 속에서 좀 더 큰 기회, 좀 더 재밌는 기회, 지금의 베트남을 만날 수 있게 됐다라는 게 이제 제가 설명드릴 수 있는 제 모습인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정도로 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